얘들 안녕. 리나쌤이야. 화창한 봄날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 묻고 싶어서 선생님 이렇게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집에만 갇혀 있기 좀 답답하지.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우리가 미리 세워놨던 계획들이 다 뒤틀리고, 그리고 좀 정정해야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고 답답할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선생님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이미 일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깨달음과 배움을 얻고 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되게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을 빈둥빈둥 허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과도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자, 우리 자, 이런 상황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자, 초심 잃지 않고 자기가 원래 목표하고자 했던 것 흔들림 없이 마이웨이 잘 알고 있지? 선생님도 그냥 꾸준하게 변함없이 사실 지금도 촬영하기 전에 잠깐 아파트 화단에서 선생님도 잠시 힐링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영상을 남기고 있어. 자, 화창한 봄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봄날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만 같지만, 자, 그래도 우리 여기서 멈출 수 없죠. 우리 좀더 힘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고, 잠시나마 선생님 영상 보고 좀 마음에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힐링 안 되면 어쩌지? 아, 자. 선생님, 그러면 촬영하러 갈게. 선생님이랑은 영상에서 만나고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좀잘 해내도록 해보자. 자, 너희들의 화창한 봄날을 응원하면서 선생님이 항상 함께할게. 안녕. 걔들아, 개나리야. 선생님 옷도 개나리야. 안녕.